리티 시청자 여러분! 세린! 키미! 테키의 대결! 룰 그 첫 번째! 세린, 키미는 특정 브랜드 혹은 스타일의 룩을 각자 준비하여 공개한다! 룰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더 마음에 드는 룩과 패배자가 수행할 벌칙을 함께 댓글에 남긴다! 룰 그 세 번째! 패배자는 다음 세키의 대결에서 벌칙을 수행한 채 촬영을 한다! 백희의 대결.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어시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브라운 톤이죠. 제가 잡은 테마는 1930년대 유럽 남성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톤이 다크다크 브라운 하면서 빈티지적인 느낌을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브라운이지만 또 제가 같은 톤의 브라운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 다른 색감의 브라운을 준비해서요. 너무 브라운 톤이 하나로 통일되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 오늘은 꽃게랑 싸우게 됐네요. 꽃게 같다, 정말. 아, 사실 약간 좀 이걸 쓰니까 소극적이게 되네요. 아, 한번 이거 써보실래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 같아서 괜찮아.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괜찮아. 어디 할아버지 룩을 갖고 와가지고 짜증나. 할아버지 룩이라니, 진짜. 아니, 저번에는 철컹선거를 준비하더니 이번엔 또 할아버지를 데려왔어. 어머, 목까지 막혀. 할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멋스럽게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그냥 일반 할아버지 룩이 아니에요. 약간 어느 정도 영함을 추가해줬습니다. 어쨌든 할아버지라는 룩이라는 거 인정. 아유, 정말 패션에 대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아유 좁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저희 세린이는 가능한 연령대가 많은 걸로 연락주세요. 다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요. 19FW 데디 자켓이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칭찬해요. 저 자켓 되게 유행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카라 뭐예요? 카라요? 카라 왜죠? 집에 할머니가 안 계셨나봐. 네? 할머니가 옷 내무새를 정돈을 안 해주셨어. 아, 또 이 오버 디테일도 이거 모르시네. 이게 이제 제가 포인트가 바로 이너로 입은 이 플로 셔츠의 카라를 이렇게 깠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접어서 깔끔한 느낌을 연출을 한 겁니다. 아, 연출. 네. 할머니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실제로 할머니 없으신 할아버지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희 모델은 할머니가 없어요. 탈룰라?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는데. 난 둘 다 안 계신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치렁치렁 액세서리 뭐예요? 저기 제가 설명하시는 거를 잘 못 들으셨나 본데 전반적인 저의 룩은 빈티지 1930년대 유럽 남성복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남성을 보면 이런 회중시계를 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회중시계 닮으니까 올드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저는 응용을 해서 모던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지는 체인이 아니에요. 목걸이인데요. 목걸이를 단추구멍에다가 한번 걸쳐봤고 금테 안경을 포켓에 넣어가지고 자켓과 매칭을 해서 안경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옷의 코디 용품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잠깐만요. 세키의 대결이 약간 나는 웨어러블한 옷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딱 보면 그냥 런웨이용이야. 내가 내 남자가 내 옆에서 저렇게 입고 걸어 다니지? 아, 너무 싫어. 싫다고요? 아니, 이게 치렁치렁해 막 이게 문제예요. 깔끔하고 데일리한 룩을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패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튀게 입고 싶잖아요, 남들과는 다르게. 근데 이게 또 너무 튀면 또 부담스러워, 남들의 시선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데일리로 입을 수 있지만 나는 패션 삐뿔이다, 나는 이게 조금 이렇게 독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겁니다. 왜 제 의도를 모르시는 거죠? 어휴, 우리 꽃게 빨개졌어, 화나가지고. 너무 더워. 지금 곁땀 나요. 아니 그리고 저 가방 뭐예요? 아니, 저 가방 귀엽지 않습니까? 저 가방에 저 엄마 스카프 뭐야? 할머니 스카프 메고 왔네. 너 이렇게 모르세요. 또 기본적인 그 30년대 룩을 벗어나지 않는 클래식한 백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톤이 너무 브라운 하다 보니까 에르메스 아시죠? 에르메스 가방에 이렇게 스카프, 실크 스카프 이렇게 돌돌돌 감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고자 이제 좀 색감이 어느 정도 톤이 이렇게 채도가 있는 그런 톤의 스카프를 이렇게 칭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더해준 겁니다. 아, 생기를! 생기를 더해줬어요. 자, 근데 바지를 보시면요, 저렇게 와이드한 핏 바지가 이제 한
한국에선 조금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칭찬해요. 저는 이렇게 와이드한 핏을 입은 남성분들은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제가 그거를 놀랐어요. 제가 사실 남성분들 물론 스키니하거나 일자 통 바지 입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와이드 핏의 바지를 멋스럽게 소화를 할 수 있다,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와이드 핏의 바지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네. 잠깐만요. 아 잠깐 바지 칭찬하다가 내가 손가락 보고 약간 쓰러질 뻔했어. 왜요? 저 새끼 손가락에 귀엽지 않나요? 누구 할아버지 싸움나다? 저는 액세서리 주얼리를 안 하면 허전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벌거벗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손이 허전하길래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보석을 물고 있는 이렇게 그걸로 한번 이렇게 입으신 분들 저는 제 눈앞에 있으면 정말 와 저 사람 정말 멋스럽구나, 저 사람 정말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딱 보면 저 칼을 이렇게 빨리 넣어주고 싶어. 막 답답해 미치겠어. 요즘에 이거 이렇게 다 넣어 안 입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센스라고요. 남성분들 이걸로 매력 어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솔로죠?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 꽃게 옷을 봤는데요. 아 난 이번에도 내가 이겼어. 다음에는 뭐 입힐까 벌써 생각 중이야. 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입을 만한 옷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제 룩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키키의 대결. 여러분 키미룩이에요. 자 얼티 룩, 자연적인 룩, 약간 뉴트럴 컬러 톤. 세린이가 약간 나무, 흙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다면요, 저는 좀 더 소중한 조약돌, 약간 돌멩이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쿨한 컬러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번 또 19 FW 트렌드에 슬리브 레이어링이라는 트렌드가 또 있어요. 나는 또 트렌드 따라잡기 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 카라 반팔에 셔츠를 레이어링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댄디 룩을 약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또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제 가방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제 가방 요즘 슬링백이 또 얼마나 유행입니까 여러분. 슬링백인데 좀 특이해요. 가죽도 너무 좋고 약간 동그란 귀요미요만 슬링백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거기에 또 우리 오빠야 그 내추럴함을 또 이제 끝까지 이어 발가락 보여야 내추럴한 거라고 어디를 발가락을 가려가지고 발가락 보이게 샌들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더워가지고 약간 꽃게찜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더워. 아 진짜 볼이 빨개지긴 했다. 네 너무 더워요. 이게 톤 온 톤? 네 일단 옷을 보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제 룩과는 다르게 쿨톤이 위주예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대학생 새내기분들 특히나 좀 되게 피부 허이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룩이에요. 근데 이제 보자면 깔끔하고 좋아요. 좋은데 아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니트 탑이요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다. 이 니트 탑의 포인트는요 바로 뒤에 있는데요 컬러 반전이 있어요. 앞에는 부드러운 베이지 톤이라면요 뒤에는 또 이제 회색이 빡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된다고요.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너무 데일리 느낌, 너무 그냥 어디 가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최고는 데일리템이죠.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약간 새끼의 대결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런 거 보여주는 게 포인트 아닌가요? 그 포인트로 니트 카라 반팔에 셔츠 레이어링을 보여드렸죠. 또 요게 또 셔츠를 또 풀어 헤쳐가지고 이게 소매를 또 걷어서 입으면 또 느낌이 또 다르다고. 근데 게다가 우리 모델이 조금 몸이 잘했어. 좀 저게 말라야지 저 레이어링 룩이 조금 이쁘기는 한데 요번에 좀 모델이 잘했어. 근데 눈에 띄네요. 가방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저번 새끼 대결에서 저한테 뭐 도시락통이 어쩌니 뭐 하더니 저 가방 뭔가요? 심지어 톤도 비슷해. 아니 요즘 슬링백이 유행이래. 아 좀 따라쟁이 진짜. 따라쟁이라니. 아니 들어봐. 요즘 슬링백 유행은 약간 요 앞으로 하는 슬링백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요 슬링백은요 앞으로 하다기보다 약간 뒤로 외는 좀 더 영한 느낌을 많이 주는 슬링백이에요. 우리 모델은 영하지 않게 생겨서 그런지 조금 영한 느낌이 잘 모르겠다. 모델 의문의 1패. 게다가 여러분 제가 또 바지 맛집을 알아요. 비커에 비커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걔네가 남성 바지 라인을 너무너무 잘해요. 약간 편안한 듯 하면서 또 배기가 또 너무 배기면 배기 싫잖아. 진짜 똥질인 것 같고.
근데 딱 저게 적당한 배기한 핏에 나일론 바삭바삭한 소재감이라서 조금 더 재미 요소를 주는 거예요. 니트도 있고 셔츠도 있는데 나일론까지 약간 내가 몸에 다 걸치겠다라는 그런 느낌? 뭘 다 많이 걸치긴 걸쳤는데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야, 입을 수 있어야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입을 수 있는 옷이 최고예요. 아니, 내 옷도 입을 수 있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스타일링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누구 옷을 더 자주 입을 수 있겠니? 아, 정말 저런 거는 진짜 길거리 천지 색깔이 아주 널린 그런 스타일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 대결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저렇게 입어야 되나 조금 이게 특별한 걸 원하실 텐데 시청자분들은 저게 얼마나 특별한데요. 게다가 신발 봐요. 나 신발에 돈 많이 안 썼다? 근데 저 신발 진짜 싸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건 인정? 그건 인정이야. 가격 대비 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가쁜 똥색 슬리퍼 샌들 똥색이랑 너 똥은 저런 색이니? 너 되게 오래 묵혀놨나 보다. 가끔 네 제가 변비는 없으나 가끔 내 장이 좀 상태가 안 좋아. 이걸 인정해버린다고? 그때가 있긴 한데 자, 전체적으로 약간 쿨톤이고 라이트한 톤이라서 가방이랑 신발만큼은 조금 더 채도를 높여봤어요. 너무 말대로 너무 심심할까봐 그게 포인트라고요. 포인트. 룩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큼이들이 새내기들이 입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신발에서 살짝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약간 뭔가 방에 계속 박혀 있을 것 같은 막 만화 보면서 막 맨날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살짝 스멜스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지금 아직 더워 죽겠는데 어디서 스니커지야? 냄새나 좀 시원하게 그리고 이 옷 정말 웨어러블해요. 운동화만 신어줘도 대학교 가면 인기 많아진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대학교 가봐 다 저렇게 입고 있다니까. 아니! 어떤 대학을 다니셨길래? 같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대학교는 저런 거 없었어요? 없죠. 없기는 한데 없어 전혀. 저도 한국 대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저런 깔끔한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너무 재미없어. 저건 내 취향이다. 세키의 대결. 자, 이렇게 해서 얼티 룩, 자연적인 약간 뉴트럴한 톤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세린, 키미 룩을 보여드려봤는데요. 댓글에 세린과 키미 중 마음에 드는 룩을 골라주신 다음에 패배자가 받을 벌칙을 정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약해. 저는 사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더워서 그렇지 저는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아, 그럼 다시 똑바로 좀 입어봐봐. 아니 겹땀이 지금. 아니 이거 찍찍이 막 이렇게 되고 난리 났어요. 뭐야 진짜. 싸그려라 그랬다. 여러분 뽑아주실 거죠? 여러분 이번에 세린을 뽑아주세요. 여러분 세키의 대결 약간 좀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크하지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세린 저를 뽑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세키의 대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꽃게.